네, 안녕하세요. 부산의 오래된 식당을 소개해드리는 삼억사전입니다. 삼억사전 40번째 이야기는 부산 진구 가야동에 위치한 원조 가야 돼지국밥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댓글로 추천해주신 집인데요. 가야 여기 동이대 밑에 맹수탕 가든이라고 이제 오리고기집 유명하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길에 있는 돼지국밥집인데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해요. 아, 근데 나름 여기서 이제 30년 넘게 돼지국밥 장사를 해오고 계시더라고요. 30년 전통의 뭐 최고 맛집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오늘 하여튼 여기서 돼지국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저희 이제 주문 바로 해봤는데, 여느 돼지국밥처럼 돼지국밥, 순대국밥, 그다음 뭐 수육백반 뭐 이렇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백보쌈, 여기는 수백보쌈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수백보쌈으로 시켰는데요. 가격은 1인당 10,000원이고요. 이렇게 국물과 수육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문하자마자 밑반찬이 이렇게 싹 깔렸는데, 보면은 뭐 이제 소면, 고추, 마늘, 양파, 뭐 쌈장, 김치, 부추, 깍두기, 깻잎, 뭐 이렇게 쌈채소까지 해서, 자, 어느 국밥집을 가도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딱 나왔어요. 혹시 여기 이제 찾아오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뒤에 건물 뒤쪽에 보면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쪽에 차를 대시면 될것 같고요. 내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진구 엄광로 136-1번지 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수백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수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육과요, 국물과 이렇게 공깃밥 이렇게 나와서 10,000원인데, 생긴 것부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수육이 이렇게 한 접시 나왔는데요. 고기 부위 자체가 좀 특이하네요. 항정살 수육이네요. 항정살 수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점. 네, 9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김치 말아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뚝배기에 국물 나왔거든요. 안에는 뭐 별다른 거 들어있지 않고요. 그냥 파 정도? 파 정도 몇개 들어있는데, 국물 자체는 굉장히 맑은 스타일이에요. 뽀얗고 맑은 스타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깃밥. 자, 흰쌀밥까지 나와서, 자, 요렇게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네, 일단 수육도 수육이지만 요 국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좀 전에도 색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뽀얗고 맑은 스타일이거든요. 맛 자체는요, 기름지고 거친 맛이 아니라 부드럽고 맑은 맛이에요. 약간 그 시장에 파는 돼지국밥처럼 거친 돼지국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돼지국밥을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그래도 수백을 시켰으니까 요 항정살 수육, 요게 중요하겠죠? 자, 항정살 수육 같은 경우에 크기는 뭐제 손가락 하나 정도? 자, 요거 와사비 간장해서 찍어서 먹어볼게요. 고기부터 이렇게 한점 먹어볼게요. 일단 고기 냄새 같은 경우에 하나도 안 나고요. 잘 삶아져서 질기지도 않고요. 그냥 상태 좋은 고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잘 삶아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면은 이 항정살 같은 경우에는 돼지 그 앞다리와 목덜미를 연결하는, 자, 한뭐제 몸으로 치면 한 요쯤에 있는 살이 항정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돼지 한 마리당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위가 아니에요. 이 항정살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이 지방과 살코기가 아주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어가지고 이 쫄깃쫄깃한 식감과 풍미가 일품인데요. 이 항정살 수육 같은 경우에 사실 돼지국밥집에서 쓰기 좀 어려워하는 게 단가가 비싸요.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앞다리살 또는 뒷다리살 많이 쓰시는데 단가 문제가 좀 있겠죠, 식당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쌈을 한번 싸 먹어볼게요. 그래도 수백이니까. 이렇게 흰 쌀밥 올려서요, 이 항정살 수육도 하나 이렇게 탁 올려서, 그 다음에 뭐 부추 좀 넣을까요? 부추 이렇게 살짝 넣고, 여기 같이 나온 김치. 아, 김치가 이렇게 나오네요. 김치 같은 경우에 말아가지고 안에 속을 채워가지고 나왔어요. 좋다, 잘 나온다. 자, 그럼 요거 처음이니까 하나 통째로 한번 넣어볼게요. 하여튼 이렇게 한쌈 먹어보겠습니다. 김치 대박이에요. 김치 진짜 맛있어요. 최근에 먹어본 김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수백에 나오는 요 김치. 이것 때문이라고 이 집 오면 수백 꼭 먹어야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깻잎 장아찌가 나왔어요. 요 깻잎 장아찌랑 또 항정살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항정살 올려서, 자, 요렇게.
장아찌도 적당히 짜고 달게 간 너무 알맞게 잘 익어 있네요. 일단 요 밥을 요거 수육이랑 먹을 거긴 하지만 한 반 정도? 반 정도만 국물에 덜어 놓을게요. 저는 약간 밥알 부는 거 좋아해서 여기다 미리 넣어 놓고 요 나머지 밥만 수육이랑 먹을게요. 자, 고기 착 얹고, 자, 또 부추 얹고, 이번에는 마늘 이렇게 얹고, 또 요 김치 여기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요 김치 소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얹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저 요 깻잎 장아찌 요게 좀 많이 괜찮네요. 요거에 또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게 또 항정살 이렇게 얹고 요번에는 요거 김치까지 수백에 나온 김치까지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수육이 굉장히 야들야들하니 맛있네요. 냄새도 진짜 안 나고요. 자, 이렇게 또 수백이랑 요 수백에 나온 김치랑 쌈도 싸먹고 그냥도 먹고 깻잎 장아찌랑도 먹고 먹는 재미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은. 자, 또 이렇게 쌈 한번 쌀게요. 자, 여기다가 또 고기 한 점 넣고 또 요거 말려있는 김치 한 토막통째로 넣고요. 뭐 정도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 마늘만 하나 넣을까요? 마늘만 이렇게 또 하나 넣어서 자, 이렇게 자, 벌써 고기가 3점밖에 안 나왔어요. 9점이 적긴 적네요. 적긴 적은데 3점 중에 2점은 국밥에 양보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들은 국밥이랑 먹고 남은 한 점이랑 남은 요 김치 하나랑 해서 딱 먹고 수육은 끝내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국밥, 이제 국밥 타임을 할 건데 국밥 같은 경우에는 간이 거의 안 돼 있었거든요. 네, 새우젓도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 부추겉절이 요것도 좀 넣고요. 부추겉절이도 이렇게 넣고 약간의 후추. 자, 이렇게 해서 자, 국밥도 이제 말아 먹어요. 사실 수백만 먹으면 든든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국밥까지 먹어줘야지 딱 든든하게 한 끼. 어우, 맛있겠다. 자, 소면도 있고요. 밥도 있고 후추랑 이렇게 해서 자, 면부터 한번 건져 먹을게요. 이 소면은 다 한 입에 그 아까 한 뭉대기 한 입에 먹는 재미 아시죠? 와, 해장 완전 잘 되네. 따라란. 아,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배가 너무 고파서 막 후루룩 먹었는데 정신없이 이제 다 먹고 와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희가 먹은 이제 수백보쌈 가격은 10,000원이었고요. 이렇게 국물과 수육 한 접시 그리고 공깃밥 이렇게 나오는 구성인데요. 국물 같은 경우에 맑고 부드러운 느낌의 국물이었어요. 어쩌면 약간 무난무난할 수도 있는 그런 국물이었고요. 근데 이제 국물보다 요 수육, 아, 요 항정살 수육이 대박이었어요. 진짜 야들야들 잘 삶아졌고요. 냄새 같은 것도 일절 안 나고요.
그 같이 나온 김치도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살짝 아쉬운 거는 항정살의 양인데 그거는 뭐 항정살 자체가 워낙 비싼 부위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부산에서 이제 항정살을 사용하는 돼지국밥집들을 떠올려 보자면 뭐 진평의 영진돼지국밥, 대연동의 쌍둥이 돼지국밥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약간 항정살을 사용하는 돼지국밥집은 무조건 맛있다 뭔가 라는 공식이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식당이네요. 네, 뭐 하여튼 오늘도 감사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추천해주신 우리 오마카세 다이긴조님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이 추천해주신 것도 이제 하나씩 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맛있는 식당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